자, 오늘 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자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의 바른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시켜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저의 육신의 능력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마음밭에 새기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건데도 일상생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많은 부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누누이 듣는 설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마지막 회를 마치면서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과 달라야 되고 정말 성도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가 무엇인가? 물론 진리를 사랑한 거죠. 우리의 태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밖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첫 번째 포인트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워닝을 하셨어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지금 교회의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모습이 마지막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3장 1절에 보면 또 이것을 알라. 주님께서 알라. 아, 나는 아는데. 정말 알아요? 주님께서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가지는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소화해가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만. 그 사람들 안다 이거. 뭐 그건 너 안다 이거. 그럼 그 지옥 간다. 이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다. 지금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이 여러분이 피부에 닿는 것들이 지금 세상이 이렇다고.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로마서에 나왔을 때 인간이 저주받는 이유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동성연애자들이 나온 이유가, 그 이유가 성경에 의하면 가장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동성연애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 목사님은 왜 동성연애자를 해탑니까? 나는 동성연애자들을 해탈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모든 죄악과 똑같이 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죄악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 다 죄악. 문제는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들은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문제라. 그 때문에 바이블 빌리움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이 그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죄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 시기하는 죄, 살인죄, 도둑죄, 모든 죄, 거짓 증인되는 모든 것. 그 중에 동성연애.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결국에 그런 악한 일들을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어느 정도 인간이 타락하냐, 그게 동성연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죄들은 다 사악하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야.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것을 포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의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타락하느냐. 그 사람들이 유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라. 로마서 1장 21절에 이는 하나님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여기서 시작하는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뿐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럼 얼마나 크리 국민학생도 다 이해해. 인간의 타락이 결국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자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의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변명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회개 안 하는 것이고 심플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표식이 뭐냐? 감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에 나가 있는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어치우는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 안 나요. 겉으로 보기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요.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몰라서. 감사할 줄 모르니까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키워놨는데 나중에 가서 부모를 쏴서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 20살짜리 애가 자기 엄마 죽이고 그 다음에 스쿨에 가서 20명 그 아이를 꼬마들 다 죽이고 선생님들 죽이고 할머니가 야단친다고 할머니 죽이고 지네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집에다 부살려가지고 부모 죽이고 그게 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게 미주에서 있었어. 그쵸? 한국 애가 그 부모 그래가지고 불살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한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딱 대변하려면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마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불만, 불평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틀려? 교회에서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구원받고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모한테 감사하라고 불만 갖고 죽이고 그런 사람하고 뭐가 틀려? 뭐가 틀리냐? 사람들은 틀리다고 볼 수 없어. 사람 똑같이 보고 세상에서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동성 연애자가 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더 낫다고.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 몇 명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아졌다 하지만 소수라고 사실. 근데 왜 동성 연애자들이 푸시하는 게 법으로 통과가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에? 그 사람들이 생활이 성경에 의하면 가장 미저러블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소를 띠고 나이스하고 모든 겉으로 나오는 것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미저러블한 비참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가장 불평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라. 아주 해피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해피합니까? 직장을 좋은 거 갖고 돈 많이 번다고 당신 해피합니까? 그러면 프랭키라고 저 보스턴의 국회의원이 있었죠. 그 친구한테 지금 찾아가봐. 지금도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는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올해죠? 73살인데 프로머랑 동성연애 결혼식 올리고 그 늙은이한테 가서 물어보라. 해피합니까? 결혼해서? 젊은 남자랑 같이 사는 게? 세상에서 가장 미저러블한 해피하게 자기네들 꾸미는 것뿐이에요. 죄악을 줘놓고 그거를 변명하는 사람 줘놓고 해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죄를 지면 변명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주님께 자백하라고. 그때 여러분이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회개할 때 기쁨 오는 건 몰라요? 세상 사람과 우리들하고 틀린 게 그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이 주님한테 회개하고 바로 되겠다는 그런 주님과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주님과 깨끗이 살겠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끝까지 자기 죄를 변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메조리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것이 결혼이라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멍청한 자들이 다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특히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틀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미저러블하다. 우리의 세상과 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게 이유라.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대사랑과 전서 5장 18절 보세요. 대사랑과 전서 5장 18절.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대사랑과 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기도원에 들어올 필요 없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돈 벌고 앉아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모든 일에 감사를 안 하고 그런 거짓 목사에서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는 거야. 그렇죠? 자기 욕심으로 그런 식으로 해봤자 죽음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
형부가 목사였었는데 40일 금식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안다고. 제가 여태까지 16년 동안 한 거 테이프나 모든 거 다 남아있어. 내가 웃는 말을 하는 게. 왜? 거짓 목사들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는. 만약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 아니야. 다른 거 다 집었죠. 나는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감사하라. 그걸 끝나는 게 모든 일이라고. 모든 일. 여러분이 사업에 망해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거랑 슬픈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랑. 감사함은 슬픈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슬픔하고 완전히 돼. 사람들이 컴퓨즈 한다. 아,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없다. 감사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 슬픈 일이라든 모든 게. 여러분이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났어요.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그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성경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대요. 인간의 육신은 힘들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어기는 거죠. 성경에 어디 이것 때문에 예외 어디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아 진짜 아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믿고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나갈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디 없나? 모든 일 예외. 그러니까 성경 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병기가 왜 시작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성경에 안만 찾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성경 병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왜? 주님의 뜻이라. 그것도 모든 일을.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특징은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러나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집사람이 1년 넘게 알았다. 네?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못해야 된다. 그쵸? 본인도 그렇고. 1년 동안 다래.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게 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평 안 할 수 있다고요. 꼭 뭐 내가 다쳐서 내가 뭐 어려워서 꼭 불평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왜 못해? 그래도 내가 1년만 씩돌이 하면 되지 2년은 안 해도 돼. 감사하지. 왜 못해? 에? 생각해 보세요. 왜 못하냐고. 키는 여러분의 하세 태도지 어떤 상황에 달린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못하는 게. 하세 태도라고.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 안에서 확고한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면 여러분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 뭔가가 잘못된 거. 우리가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거 우리 다 겪어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 겪어요. 경제적인 고난, 그 다음에 질병, 모든 거 다 겪어요. 문제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틀린 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거짓 목사처럼 무슨 뭐 기적이나 일어날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성인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틀리 우리 크리스찬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양육시키는 게 나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왜 크리스찬들이 그런 감사를 못하냐. 감사를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면서 양육받는 것이에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왜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를 못하는가,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이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상황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나가서, 교회에서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치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그걸 익스펙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겠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저는 머리털이 새까매질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 근데 어떤 분들은 안 하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가 불평불만하면 이 사역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걸 익스펙트하는 자세, 어? 사람들에게 100%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특히 여러분이 성경으로 믿는 목사가 성경적으로 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할 때 그거 안 따라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에 거기 달린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또 갚아주실 거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징계하실 거고,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불평불만으로 있으면 설교 자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령의 열매도 없고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여러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해보라.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돼요? 교제가. 그쵸? 교제가 여러분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교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말 안 듣는 뺀뺀이 손해예요. 뺀뺀한 사람 맨날 뺀뺀하고 간다고. 회개할 때까지. 그럼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마이너스가 돼야 되냐? 근데 지혜를 가지라고. 지혜.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저주 막 징계받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속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게 아이들 문제예요. 아이들. 그쵸? 가장 여러분들 다 겪는 직장, 그 다음에 아이들, 가정. 그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는 애가 있어요. 따라주는 애들도. 그쵸? 그럴 때 어떡할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나 우리가 봐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결을 봐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해결을 보면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건 그걸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얘를 키우는 거야? 아니면 내 욕심으로 얘를 키우는 건가? 어떤 부모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한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 만약에 공부를 못한다 이게. 그러면 대신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걔 공부하는 길을 잡아주면 대부분이 잡혀요. 근데 걔가 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탤런트가 있어서 뭘 뭐 만지고 뭐 재능이 다른 데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기술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가 되려 그러는데 엄마는 굳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의사가 되라 라고 그들이 보내려고 그걸 안 따라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결점을 찾고 둘째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봐야 돼. 하나님 뜻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거야. 너는 솔루션이 돼야지 돈을 엄청 벌어서 나도 벤츠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왜 안 하냐? 이게 왜 공부? 나는 나가서 뭐 기계 같은 거 차도 고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난 앉아서 못 해야 돼. 제가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켜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능력과 재능과. 그럼 그걸 어머니가 부모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안 되는 걸 함께 능력 이상으로 푸시하면 걔가 어떻게 돼? 그래갖고 자기만 불평불만을 가득 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따라준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첫째 해결점을 찾고 둘째 최선을 다한데도 안 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자식 문제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가족관계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안 되는 게 많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면 그 다음에 캔서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아마 캔서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불평불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럼 여러분이 나도 캔서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캔서 많이 걸리죠. 스트레스. 그 다음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거라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알 거야. 뭐 때문에 캔서가 걸렸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평불만 가지고 캔서 안 걸리는 게 용한 거지. 그쵸? 병이 안 나는 게 용한 거야. 우리가 주님께서 건전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맡겨버리니 그게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 최선 다하고 주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최선 다 안하고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애들 야단치기 싫으니까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만 알고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인 거 알면서 야단 안 쳐. 가리키지 않아. 성경적으로. 대부분이 그래놓고
나중에 애들이 삐딱하게 나가면 그 다음에 불평한다. 하나님한테 아이고 왜 저 집 애들은 잘 주님 잘 섬기네. 왜 우리 애들만 이래. 그럴 때 이런 걸 조사해보라고. 내가 정말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애들을 위해서. 대부분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케이스가 내가 보기에 90% 이상이 될 거라. 그 부모가 그만큼 책임 있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아 얘는 너무 어려. 얘 지금 3살, 4살, 얘 너무 어려. 얘한테 무슨 야단을 쳐. 그런 멍청한 사람들도 있다. 태어나자마자 걔나 알아. 3살 되면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엄마가 뭐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우리 엄마는 요렇게 하면 넘어가고 저렇게 하면 안 넘어가고 다 알고. 멍청해가지고 우리 애가 3살이니까 4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모르겠지. 아유 걔 뭐 야단쳐요. 좀 놔두지. 아직 어린 나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러분 한국에도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미국 바이블 빌리버들도 태어나자마자 애들 야단친다. 태어나자마자 아이 걔네들 뭘 알아요. 다 안다고. 여러분 막 맨날 속는다고. 아이들한테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울고 그런다고. 그렇죠? 자기가 불편하고 뭐 하면 그 부모들 속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첫 번째가 자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불평불만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왔다 그래서 감사 못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불만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내추럴한 거야. 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고난이 오더라도 사도바울 생각해봐요. 감옥에 들어가는 데서 찬양하잖아. 어떻게 찬양해가 감옥에 있는데 쇠사슬 차고 있는데 여러분 쇠사슬 한번 차봤어요? 에? 쇠사슬 차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겨울에 특히 여러분 쇠사슬 차고 한번 앉아있어요. 감옥에서 찬양이 나오기는 불평불만을 가득 차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구령을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서 이걸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나오지. 어디 찬양이 나와.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왔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생각 잘못한 것이오. 고난이 왔을 때 첫째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90%가 여러분의 잘못으로 고난이 올 것이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씨뿌린 대로 걷는 것이오. 하나님께 우롱당하지 않으시오. 여러분이 나쁜 씨를 뿌려놓고 좋은 게 열리겠지 하고 그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썩은 열매가 나오죠. 주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선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도 이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왔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살려고 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일, 환경, 뭐 여러 가지 일로 결국에 이런 고난이 왔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은 불평불만하나?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허용하신 뜻으로 봐야 돼요. 왜?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IQ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고난당할 때 모르고 그냥 허용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락하셨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이런 고난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줬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용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런 고난들이 왔다. 이게 돌로 맞아서 죽고 살아나고 배가 파손돼 굶었고 모든 고난이 왔어. 그래 사도 바울은 불평불만 안 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고난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한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서 허용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저 병동에 있는 암병동에 가가지고 하루만 지내고 와봐요. 여러분이 저 그 칠드런 하스피탈 가가지고 그 박해가 된 애들 보고 오라고. 하루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요? 그 불평불만은 싹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기아로 죽어가는 애들하고 한 하루만 있다 와봐요. 불평불만 하나. 문제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내가 고난이 왔으니까 당연히 고난 왔으면 불평불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읽고 매주 바른 교리를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바른 설교 듣는 사람, 뭐가 불평해? 지금 인터넷으로 교회도 없어가지고 하는 그 자매 형제들 생각해보라. 불평이 나오게 생겼나? 그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곳에서? 그 다음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들 중에 세 번째는 남과 자신을 비교해요. 성경에는 비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애들 키울 때 잘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 수가 없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첫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인데요. 전 세계 있는 학교에서 몇 등 할까? 1등 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요. 너무 그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되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 비유한다 그렇죠? 아 내가 빌 게이트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봤자 빌 게이트 아들 되겠어요? 한번 빌 게이트한테 가봐. 내가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10원 한 장 주나? 그런 어리석게 된 거. 그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바이블비리가 됐을지 누가 알아요? 빌게에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계속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거절하고 지옥 갈지 누가 알아? 어떤 게 더 나은 거야? 영혼 세계에서.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빌게인 아들 낳아내고 고아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 그치? 구원받아요. 지옥 가는 거다. 그쵸? 당연한 거예요. 그 왜 환경을 탓해요?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과 관계가 바를지 누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한계인 것을 만족해야 돼요. 왜?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결돼요?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일들을 잘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 수학 100점 맞는데 나는 맨날 50점이야. 응? 저 사람 뭘 고치는 걸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저 사람은 아롱드랑 같이 생겼는데 나는 왜 모양이냐. 그래 봤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형수술이 인기야 한국에서는. 아롱드랑처럼 만들어달래. 여러분 아롱드랑 누군지 알아요? 요새 태어난 사람. 우리 어렸을 때 아롱드랑이 제일 잘생겼다. 그러니까 아롱드랑. 그 환경과 재능과 외모 그 탓해봐야 뭐하겠어요. 그 불편한다 해결되겠냐고. 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허용하신 그 환경에 여러분이 굴복해요.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환경을 좋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잘 해달라고 주님한테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평불만으로서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만난다. 질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남이 뭘 더 하고 남이 뭘 더 가지고 남이 그러지 말고 남 쳐다볼 때 주님을 쳐다봐.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쳐다봐. 주님이 여러분을 해결해 주신 거라.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거라. 남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계속 남 쳐다보면 어떻게 돼서 그만큼 늦어지는 거야. 쳐다볼 때마다. 그 달리기 잘하는 그 친구는 쳐다보면서도 1등 하대. 그 누구야 그? 참. 여러분들은 남 쳐다봐가지고 승리할 수 없어요. 남 쳐다보면 그 다음에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면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못하면 질투와 시기로 죽는 거예요. 양쪽에 다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월해도 손해보고 여러분이 못해도 손해보고 왜 그런 짓을 해? 절대로 하면 안 돼. 남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봐야 돼.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고 각 사람의 재능을 주고 각 사람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한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주님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 빌립보서 4장 6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틀린 점입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여러분이 고난이 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해결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조그만 두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주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러라. 은사주 목사님처럼 아이고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뭐 어쩌고 이러지 말고 주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주신다고. 주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환경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빠져날 구멍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 주님한테 이제는 맡겨 내 최선 다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한테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멍청한 죄가 없어지고 똑바로 해결되고, 둘째 여러분이 유약한 것이 능력껏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주의 목사한테 머리 디밀지 말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놀랍게 한다고. 놀랍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어떤 청년이 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한테, 나는 이 힘든 대학을 졸업하니까 졸업선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 졸업선물로 스포츠카 하나 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졸업식 날 딱 아빠가 선물을 딱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무슨 박스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 정성스럽게 새긴 이름하고 성경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때 화를 팍 내고 집을 뛰쳐나갔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지가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 문제는 아버지가 알타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후회가 돼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다 찾는데, 정리하는데 자기에게 준 선물, 그 성경이 딱 있는 것이야. 그 안을 딱 열어봤더니 뭐가 뚝 떨어져요. 그 안에서 떨어진 게 그 스포츠카 키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방식대로 원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아버지와 교제 끊고 나가서 지멋대로 살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준 선물을 고맙게 받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의 쉽게 예를 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교훈은 그 성경 안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키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는가?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알고, 장인님 나가서 피아노 치실 때 주님과 여러분이 1대1로 해결을 보세요.